지금 지민 씨가 이제 고려, 신라, 백제왕 순서를 외우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거 처음에 겪는 현상이야. 이 왕을 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카페 자료실에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그다음 이제 고려 왕들 이렇게 있어요. 그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좀그 뼈대가 되는 왕들을 좀 알아둔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자, 갑니다. 치치군. 뭐 제가 다잘 아는 우리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내질청해님, 다들 이제 제가 아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장튜브님은 이제 남자 보호직 준비한다. 그렇지. 아, 장튜브님, 제가 조언해 드리면 기출 800제 보는 건 괜찮아. 근데 기출 800제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OX 슬림보다는 그냥 OX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두 개를 보는 게, 그두 개, 그러니까 기출은 800제를 보고 OX는 슬림을 보지 말고 그냥 OX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알겠죠? 그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조언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도, 분명히 이제 국가직은, 지금까지 국가직이 그렇게까지 쉽진 않거든? 내년도도 저는 장담하겠는데, 국가직이, 올해 국가직 좀 평이했어. 근데 올해 국가직도 아주 쉽진 않았어. 그래서 이제, 그 내년 국가직 저는 뭐 아주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쉽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보직은 뭐 국가직 기준으로 90점, 95점 맞으면 무조건 합격하거든요. 알겠죠? 방구대장님, 교정직도 마찬가지야. 교정직도, 이제 한국사는 기출은 저는 굳이 1200제 권하진 않아요. 이제 기출 800제 보셔도, 기출 엄선 800제 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 뭐 800제 한세번 봐.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제 800제를 그냥 하지 말고 초스피드 개념편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 그걸 한 1.2배속이나 1.3배속으로 들으면서 대단원 중단 단위로 800제를 같이 풀어. 그리고 800제 끝나고 나면 곧바로 800제 이해독을 하지 말고 중간에 기출 OX 같은 걸한 2주, 3주 동안 또한 바퀴 돌려. 그리고 이제 기출 800제를 2회독을 해. 그다음에 또 기출 OX 같은 걸또한 바퀴 돌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 성격이 좀 다른 교재를 한 바퀴 돌리고 또 바꾸고 한 바퀴 돌리고 바꾸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김우진님, 순서 배열 문제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순서 배열 문제가 주로 나오는 데가 국가직 지방직은 무조건 한 문제만 딱 나오잖아. 두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 그다음에 주로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순서 나열이 국가직 지방직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 두 문제가 나오진 않아. 근데 이제 한 문제만 나오니까 부담 너무 가질 필요 없고 순서 나열 문제는 근현대사 쪽에서 나오면 무조건 이게 절대연도 특강으로 다 해결이 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절대연도 특강 들으시면 순서 나열 같은 건 도움이 많이 좀 되실 거예요. 하성님, 지금 시작하면 내년 국가직 많이 늦은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는 만족해야 돼. 하나는, 고등학교 때나 공부 좀 했다. 수능으로 따지면, 국어, 영어, 수학, 평균 2등급 안에는 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어가 난좀 된다. 국가직 영어 풀어보면 대충 한, 그래도 80점 가까이 나온다. 요둘 중에 하나만 조건을 만족하면 지금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두 가지 중에서 요두 가지 중에서 이제 둘다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내년 국가직 지금 시작하면 조금 살짝 늦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영어가 좀돼 있든가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해서 수업머리가 좀그 수험 공부에 대한 수업머리가 좀 있든가 이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내년 국가직 좀 이게 약간 좀 컷이 좀 있는 직렬이라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지금 조금 늦습니다. 지방직은 전혀 안 늦는데 국가직은 살짝 좀 늦어요. 알겠죠? 그런 거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국가직도 세무 같은 거는 세무나 이제 요런 데는 뭐
대학생들이 이제 겨울방학 시작할 때부터 빠꽁 해갖고 뭐 4개월, 5개월 만에 붙는 애들도 내가 보긴 봤어. 근데 그거는 좀 드물잖아.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김범희님, 운동 가셔야지. 그 무슨 운동 하시는데? 산보? 자, 운동 가셔야지. 조일평님, 내년 지방교행 노리는 학생입니다. 평균 90점을 목표로 하는 게 괜찮을까요? 광역시 교행이면 평균 9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게딱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교행이면 뭐 평균 85점 정도도 너끈하게 합격하실 것 같고. 알겠죠? 그 다음에, 800제 김도훈님이 이제 소방직 준비하시는데, 800제 3회독 중인데,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초스피디 개념편하고 OX 슬림, 그 다음에 기출엄선 800제. 자, 요세 놈만 일단, 11월 말까지는 요세 놈만 패세요. 요세 놈만 조지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기성모나 소방법원 모의고사 시작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좀 쳐보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기출 1200제 한번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곧바로 기출 1200제 2회독 하지 말고 그 사이에 기출 OX를 한번 2주, 3주 정도 날 잡아서 하루에 1시간씩 한 15일 정도 하면 되거든. 기출 OX를.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 1200제 넘어가면 돼. 알겠죠? 내년도 국가직은 제가 봤을 때는 날짜 변동 없을 거예요. 내년도 뭐 제가 뭐 이거 맞추는 거는 아니지만 내년도는 뭐 뻔할 번째 아닙니까? 3월 26일 아니면 4월 2일 날. 4월 2일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지방직의 경우에는 아마 지방선거가 6월 1일 날 있으니까 지방직의 경우에는 5월 21일 아니면 6월 11일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딱 중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5월 21일 날 지방직을 보든지 아니면 6월 11일 날 보든지 그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자, 그다음에 내년 국가직은 교정직, 그다음에 지방직은 일반행정 목표로 공부하는 건 미친 건가요? 그러면 7과목을 공부하는 건데 난 6과목은 공부할 수 있다고 보거든. 근데 7과목 공부하는 건 이건 진짜 에반데. 재시생이면 또 모르지. 재시생이면 뭐 원래 했던 과목이 있으면 저게 또 가능할 수도 있겠지. 자, 그다음에 아이고 현수야, 우리는 이제 경찰은 나하고 관련 없어졌어. 이제 아쉽지. 아, 경찰 수험생들이 이제 한국사를 더 이상 안 본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섭섭하고, 아, 참 허전하고 그래요. 이 경찰 준비생들이 이제 한국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나름 보람이 있었는데, 경찰에서 이제 한국사가 이제 검정으로 대체되니까 조금 많이 좀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아, 아빠랑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합니다. 야, 이 보미씨는 여자분인 거지, 그러니까? 아, 그 아버지 행복하시겠다. 예, 아버지랑 뭐 같이 운동하고 같이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뭐, 그다음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아빠랑 같이 영화 보고, 야, 이거 진짜 효녀인데. 하여튼. 그렇지. 경찰에서 7급에서 한국사 검정으로 대체되는 거는 큰 타격 없어. 7급 시장이 작으니까. 근데 경찰에서 한국사 없어지는 거는 진짜 한국사 강사들한테는 아주 뭐 어떤 섭섭한 일이지. 매출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섭섭한 일이지. 이번에도 360 하죠. 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뭐좀 고려해야 될게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뭐좀 고민 좀 하고 있어요. 아, 해양 경찰 교육원에 있구나. 아빠랑 운전 연습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게 부자간에는 운전 연습 그런 거 운전 레슨 이런 거 하는 거 아닌데
이 부부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여친 남친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자 간에 이게 운전 연수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진짜 의상하는데, 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콩콩님,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 초스피드 개념편 좀 몇 달 쉬었기 때문에 초스피드 개념편을 한 1.3배속 정도로 들으면서 이제 대단원 중단원 단위로 이 기출이 800제든 1200제든 같이 이렇게 중단원 대단원 단위로 같이 따라가면서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저는 뭐 그렇게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 남편이랑 운전 연수해요. 아, 저거 많이 위험한데. 허기야, 뭐 남편이 그 콩깍지가 좀 여전히 쉬어 있는 단계면 괜찮. 그래도 난 저건 위험하다고 보는데. 아, 저러다 싸우는데. 아, 남자와 여자의 어떤 지리 공간관념이 약간 좀 많이 달라요. 저도 이제 나이 50대 갖고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씩 우리 딸이랑 그 제가 우리 그 딸 저 배뉴 제가 이제 그 타고 가다가 거의 한두 번씩 돌아버립니다. 한량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국가직 평균 90점이면 합격할까요? 거의 대부분 직렬은 합격하는데요. 진짜 아주 극소수 직렬, 최상위 직렬은 저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90점 가지고 안심 못해요. 안심 못합니다. 김경식님, 요즘 분위기로 주식의 재미를 봤으면 내가 신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밤에 잠 못 잡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잖아. 개별 주식 절대 하지 말고 ETF만 하라고, ETF만. 알겠죠? 부산시 컷은 더 높아질 수는 없을걸요, 아마? 아, 아직까지 안 싸우셨구나. 신혼이라서. 신혼도 저런 것 때문에 싸울 수 있는데. 남편이 아직도 콩깍지가 지금 씌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럴 때 인생을 즐기셔야 됩니다. 요거 몇 년 안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그 800제 보셔도 90점 95점 나오는데 지장 없어요. 제가 만점을 뭐 만점 나온다고 반드시 내가 확신하진 않지만 아 저는 그냥 QQQ가 아닙니다. 저는 QQQ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마이너스 10%씩 까이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들은 내가 이야기했지. 공무원들은 점잖게 ETF만 하라고. 결혼 추천? 글쎄요. 아, 기성모는 기출 한 두 바퀴 돌렸으면 기성모 푸시만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출 변형을 안 시켰지만 막 섞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 아마 이거 진짜 내가 푸른 기출 맞아? 뭐 그런 생각 좀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푸실만 해요. 돈 주고 풀라 그러면 글쎄요인데 무료로 푼다 그러면 기출 기성모 훌륭합니다. 진짜 제가 강추합니다. 만약에 그걸 뭐 돈 주고 산다 그러면 뭐 글쎄 모르겠지만 그냥 무료 모의고사인데 너 한번 풀래? 하면 저는 진짜 강추입니다. 강추. 아, 최민성님. 메가에 계실 때 세계사를 들었습니다. 나는 진짜 세계사만 늘 얘기하지만 세계사나 동아시아사만 강의하고 먹고 살 수 있으면 내가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세계사나 동아시아사를 강의해서는 이제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러네요. 자, 위장공 시생님. 아, 오늘 지금 국힘당에서는 이제 위장당원이 지금 그 핫 이슈던데 위장공 시생. 아, 간만에 듣는 재수생들은 기성모 평균 90점 이상은 나와야죠. 나오실 거예요. 자, 그
약 봉사하는 곳에 교감 선생님이 저랑 좀 닮으셨다고? 좋은 말인지. 아니, 상석 씨, 기성모, 무료면 제가 강추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거면 내가 이제 강추를 못 하겠는데, 무료 모의고사는 내가 강추한다니까. 자, 아, 위장 안경테 어떻게 알았지? 오, 씨, 강남매가, 아, 참. 다들 이제 그 합격하고 근무하고 이러니까 참 좋네요, 보기가. 저도 양재청 산책하거나 무슨 뭐 어디 이렇게 요즘에는 내가 서초구청이나 그뭐 동주민센터나 뭐 이런 데 가면 뭐꼭 한두 분씩 이제 아는 사람들 만나요. 뭐 그래서 참 기분이 좋죠. 기분 좋고. 자, 뭐 오늘 그 노가리는 뭐이 정도로 합시다. 이 정도로 하고 그어뭐그 합격해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이제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 제가 뭐 근거 없는 근자감이긴 하지만 우리 카페에 좀 얼쩡얼쩡거리고 계시면 많이들 붙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카페가 그나마 그 허수가 정말 적은 데예요. 진짜 우리 카페는 그래도 이 허수들은 이렇게 좀 약간 얼쩡거리다가 이제 떠나가더라고. 우리 카페에 좀 얼쩡거리고 계시면 내년에 이제 좋은 결과가 지금까지 이제 몇 년, 3년, 4년, 5년 동안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럴 것 같아요. 그 합격생 모임 저도 하고 싶죠. 합격생들하고 같이 이제 뭐 쌈소, 삼겹살, 소주 또는 뭐 막걸리 먹고 그러면 뭐 저도 되게 기분 좋아요. 저도 제가 공무원 강의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언제냐면은 2015년부터 2020, 그러니까 2019년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전까지 그한 5, 6년 동안 지금 이철이에요. 지금 이철이 8월달, 9월달, 10월달 이철이 합격생들이 거의 매주 두 명씩 이렇게 찾아올 때예요. 연구실에 찾아오거나 막 그럴 때. 그러면 이제 또제 신조가 또 그냥 보낼 순 없잖아요. 이 밥이라도 먹고 보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하고 합격생들하고 소주, 삼겹살 소주 많이 먹었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지금도 연락 많이 되지. 연락 많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 직업은 그런 보람이 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이제 조금씩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2차를 맞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이번 달 안에 2차 다 맞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달 이후에는 저도 뭐 11월 달 이후에는 합격생들하고 이제 뭐 소주라도 한잔할수 있는 뭐 그런 자리를 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도. 제가 노량진에 그 고바우 집인가 뭐 하여튼 거기서도 몇번 이제 먹었고, 그다음에 노량진에 그또 무슨 중국집이지? 거기서도 뭐 모임을 몇번 했고. 그다음에 우리 연구실 부근에도 뭐 제가 많이 갔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조일평님, 아, 남자들하고는 매듭포 관리 안 갑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 여자분들이 잘안 와요. 여자분들이 그 합격을 해도 이렇게 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요럴 때 들어오거나 아니면 인스타로 연락하거나 뭐 이런 분들은 꽤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직접 찾아와서 이제 뭐 얼굴 보고 가고 뭐 인사하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분들은 조금 이제 이 약간 대접이 반 단계 위다 이거지. 그렇지? 근데 남자들하고는 삼소가 기본이죠. 삼소. 그렇죠? 그렇지. 내가 여자 수강생들이 좀 많았으면 진짜 내가 노량진에 건물 하나 세웠지. 그런데 그 여자 수강생들은 수능 강의할 때는 설민석한테 가더니 공시 강의를 할 때는 문동균한테 다 가네. 주로 남자들이네.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은 뭐 그래도 지금 많이 늘었어요. 지금 많이 늘어서 지금 여자분들도 지금 수업을 많이 듣고 계시는데 비율이 지금은 한 6대 4 정도 되지 않을까? 이 남자 6, 여자 4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 이 격차가 벌어진 게 꼭 좋은 게 아니야. 소위 이제 그 많은 그 일배 성향의 그 이 소위 이제 남자들이 이대남들이 이제 그만큼 나를 많이 떠나갔다는 것이 이 조국 사태 이후로 이제 이대남들이 많이 나를 떠나갔다는 것이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격차가 줄어든 거 아닐까?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근데 그건 어쩔 수 없고 뭐 자 오늘은 어쨌든 간에 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앞으로도 이제 종종 뭐 이런 기회를 가지면 참 좋겠는데 저도 지금 제가 이제 그 학원에서 이제 학원에 수업 가는 날이 많아서 옛날처럼 이제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전화 상담을 옛날처럼 많이 못 하는데 지금도 이제 가끔씩 조금씩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뭐 공부하시다가 뭐 너무너무 어려움이 좀 있으면 물어보세요. 알겠죠? 그 뭐 힘이 되는 한마디를 해주세요. 꿀님, 당신은 자 내년에 잘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얼쩡얼쩡 거리고 있으면 우리 카페 좀 얼쩡얼쩡 거리고 있으면 일단 내년에 잘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우리 카페 이렇게 그렇게 허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오늘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놀러 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솔직히 이제 결과를 알 수 있으면 힘들지 않겠죠. 이제 결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막연히 20대 1, 30대 1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어떤 솔직히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간에 만약에 이제 3대 1, 4대 1이면 해볼만 하겠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시험이 어쨌든 외형적인 경쟁률이 20대 1, 30대 1이 기본이에요. 특히 인기 있는 직렬 같은 경우에는 뭐 50대 1입니다. 근데 그 숫자를 보고 쫄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숫자를 보고 쫄지 않을 사람 아마 드물 겁니다. 근데 매년 컷은 비슷해요. 저는 사실 나 같아도 20대 1, 30대 1 나 엄청 쫄았을 것 같아. 그걸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 난 그래서 내가 진짜 합격한 사람들은 나름 아, 저 친구도 참 대단하다. 마음의 번뇌가 없었겠습니까? 아 진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2대 1, 3대 1, 4대 1 그 정도 되면 다들 그럴 거예요. 해볼 만한데? 근데 이게 20대 1, 30대 1, 40대 1 이러면 여기에 이 안 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다 공부하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와 씨발 이게 열심히 한다고 되긴 되는 시험이야? 진짜 이게 내가 진짜 30대 1 뚫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초시생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지금 오늘 뭐 한 1,200명 얼쩡얼쩡 거리고 계시는데 이분들 중에서 절반이 그 어려운 걸 해내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회생활
사회라고 하는 큰 어떤 바닷속으로 지금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런 걸다 이렇게 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면 돼요.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실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외형적인 경쟁률은 20대 1, 30대 1, 40대 1 이렇게 되는데요. 이또 결시율이 기본적으로 30%가 기본이 나옵니다. 기본이.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맨날 이야기하지만 한국사 있잖아요. 근현대사조차도 한 바퀴도 안 돌린 애들이 기본적으로 70% 넘습니다. 알겠죠? 기출 두 바퀴 안 돌렸으면 허수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70%가 넘습니다. 이게 그렇게 따지면 이게 사실 실경쟁률이 20대 1, 30대 1은 조금 아니고요. 실경쟁률이 제가 봤을 때는 적으면 5, 6대 1, 많으면 7, 8대 1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장난 아니죠. 나랑 비슷한 새끼, 다섯, 여섯 새끼는 제껴야 합격한다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그런 점에서는 여기 합격하고 근무하면서 놀러 와 주신 분들 고맙네. 지금 이제 개초시생들은, 부각도리 형님, 오랜만, 오랜만. 야, 부각도리 형, 저번에 왜안 왔어? 저번에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무튼, 물론 이제 맞아요. 파다야님, 허수가 요즘에는 조금 줄은 것 같기는 해요. 그전에는 진짜 허수가 반 이상이었는데, 요즘 애들이 좀 실속형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처럼 택도 아닌 허수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수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여기 합격하고 지금, 근무하면서 또는 발령 대기하면서 여기 놀러 와 주신 분들 고맙네. 초시생들을,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 요 선배들 한번 보세요. 알겠죠? 아, 당근 케이크. 아, 그 당근 케이크 우리 딸내미가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 당근 케이크를 준 거였구나. 쏘리. 나는 그때 두 명이 온다고 한 날이었는데, 한 명만 만나고, 내가 그걸 잘못 들었구나. 그렇지, 이제 문돌이의 운명은 이제 공시지. 가슴 아프게도. 자, 아무튼 간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카페 뭐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일행공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영철님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또 개인 채널 같은 걸또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뭐 행정법이나 행정학이나 이런 뭐 공시 전체적인 어떤 상담은 어쩌면 나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영철 공방, 내가 아직 한 번도, 간다 하면서 내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우리 박영철님은 뭐, 진짜 어쩌면 나보다 훨씬 더 상담 많이 하고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일행공님도, 이쪽에 뭐, 나름 이제 그런 걸 많이, 후배들을 위해서 이제 상담도 많이 해주고, 좋은 글 많이 올려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두 분더 있는데, 내가 지금 잘 모르겠어. 우리 카페도 이번에 이제 아마 합격자 상담사들을 조금 더 모실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합격자 상담 그거 지원하려면, 이 국가직 지방직을 다 합격한 사람들만 모실 거야. 그래야 조금 가오가 설것 같아서. 합격자 상담도 우리가 계속 꾸준히 하긴 하거든요. 아직은 이제 시험 시즌이 아니라서, 애들이 이제 글이 별로 없는데, 사실,
한 12월 달부터 한 4월 달, 5월 달까지 그 합격자 상담 코너가 제일 인기 있는 코너예요. 그거 도움 받았다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거기서 또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임용 유예 중이면 뭐 이것저것 할거 많지 않나? 그 우리 딸내미 말이 그 부각도령님이 사준 그 당근 케이크 그게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라던데? 뭐 하여튼 그렇다던데? 나는 진짜 그거 처음 봤거든. 근데 우리 애는 그게 되게 그 저기 뭐야 유명한 거라고 그러던데? 치치구님 그냥 죄송하고 전상직은 안 되고 그냥 와갖고 저기 뭐야 가끔씩 우정 출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수빈님 자 체력 파이팅! 자, 잘 하실 것 같고요. 이번에 꼭좀 합격해서 일단 탈노량진 하시는 걸로. 자, 자 여기까지 갑시다. 여기까지 가고 영철 멘토님하고 일행공님 그쪽 가서 조금 물어보면 제가 그두 분은 그 신원보증합니다. 그러니까 두분다 제가 얼굴 아는 분들이고. 수험스토리나 뭐그 뒤로 뭐 이렇게 그 이런 쪽에 활동한 그 이력이나 이런 걸 제가 다 아는 분들이니까 그다음에 저도 가끔씩 들어가서 이렇게 봐요. 보고 그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믿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오늘 뭐이 정도에서 심하이 할게요. 심하이 쪽발이 말 됐어? 아무튼 자, 오늘은 뭐이 정도 합시다. 자, 여러분들, 합격하고 이제 방문해, 이렇게 좀 들러주신 분들, 정말 고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딱공하신다. 자, 뭐, 자신의, 다른 사람 다 떨어져도 나는 무조건 붙는다. 딱공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의외로 여기 참 냉정한 곳입니다. 합격한 사람들은 다들 인정해 주지만 부모님도 주변의 친인척들도 친구들도 합격했다 그러면 다 먹어주죠. 야, 고생했다. 너참 대단하다. 그렇지만 이렇게 안된 사람들은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쓰리고 그런 겁니다. 이게 좀 그래요. 이 시험의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이제 그 뛰어든 이상 붙어서 나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잘 되실 겁니다. 제가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옆에 대충 옆에 있겠습니다. 자, 마칩시다. 안녕.